많은 분들이 우유가 털갈이 할때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해 하셔서 우유의 오른쪽 뒷다리만 한번 빗질을 해 볼게요.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서 보면은 뭐 털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털이 좀 빠지긴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속에 엉켜있는 털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 털들이 절대 뽑히질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털질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털 진짜 많이 빠지네요. 빛을 잘하고 있네, 우유. 아, 이쁘다. 우유 뒷다리에서만, 와, 우유 좀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니? 야, 넘치고 흐른다. 우유야. 너무 많이 빠진다, 인간적으로.
누구야? 털 다 빗었어? 우유